안녕하세요, 전녹시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윈도우 검색창 및 작업 표시 줄 설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맵을 꺼내고요. 자, 지난 시간에 윈도우 R 실행창 파일 탐색기까지 했고요. 오늘은 검색창 및 작업 표시 줄 설정. 검색창은 여기 돋보기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윈도우 검색창은 두 가지가 있거든요. 위 거는 한글 윈도우 검색창이고요. 아래 거는 요 동그라미는 코타나 서비스 아이콘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영문 윈도우의 검색 상자를 표시한 상태입니다. 윈도우 10의 큰 변화는 윈도우 7과 윈도우 8의 장점에다가 코타나 서비스를 지원한 거거든요. 코타나는 AI 비서 서비스인데요. 음성 지원 서비스라고도 하죠. 그리고 작년에 매스컴에서 아마존의 알렉사와 MS사의 코타나 비서 기능을 동업한다는 뉴스가 있었고, 코타나 한국어 지원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현재까지 코타나 한국어 지원에 대한 공식 발표가 없는 상태입니다. 코타나 서비스 지역을 제가 알아보니까요, 8개 언어의 15개 국가, 그 다음에 파랗게 된 거는 1차로 맨 먼저 서비스된 국가들입니다. 좀더 상세히 보면, 여기 나오죠. 코타나 지원 지역 및 언어. 코타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하드디스크 한 50기가 파티션 해서 영문 윈도우 10을 설치하면 되겠죠. 원래 듀얼 OS로 설치하고 부팅 시에 선택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본 대로 언어, 음성 언어, 국가 또는 지역을 같은 언어로 설정하면 되고요. 아까 보신 대로 지역을 변경하면 스토어, 쇼핑, 멤버십, 라이센스상 문제가 될수 있다고 얘기했죠. 바꾸는 방법. 언어 설정 열기. 자, 여셔가지고, 여기 언어 추가가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네 가지 다가 있는 나라가 그 코타나 서비스가 되는 거거든요. 네 가지는 표시 언어, 텍스트, 음성 변환, 음성 인식, 필기 기능. 요 나라가 8개 언어 15개 국가거든요. 영어로 해야겠죠, 그죠? 요거. 다음. 이렇게 해서 요거를 이제 설치를 하시고요. 코타나 설정에 대해서는 추후 강좌에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글 윈도우. 검색창. 검색창은 요거거든요. 요건데, 숨길 수도 있고, 아이콘으로 표시할 수도 있고, 검색 상자로 표시할 수도 있죠. 저희는 지금 아이콘으로 표시한 상태거든요. 일단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검색해서 숨김 하면 숨겨지고요. 그 다음에 검색 아이콘 표시하면 요 돋보기만 나타나고 상자 표시하면 이렇게 나타나죠. 어떤 경우에는 요게 회색이나 검은색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는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신 다음에 작업 표시 줄 설정해서 요세개 가셔가지고 맨 아래 기본 앱 모드 선택을 어둡게 하시면 여기 회색으로 되죠, 그죠? 저는 지금 밝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작업 표시 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윈도우 플러스 숫자키, 키보드 메뉴에 있는 상단 숫자키, 작업 보기 이후에 번호를 매기면 여기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은 0으로 하거든요. 윈도우 키 플러스 1번을 치면 탐색기가 표시되고, 파일 탐색기. 자, 키보드를 꺼내고 해볼게요. 윈도우 키 플러스 1번. 한번 파일 탐색기 나오죠. 플러스 2번. 윈도우 키 플러스 2번은 엣지가 나오죠, 그죠? 예를 들어서, 엣지의 좀 특별한 기능 중에 하나는 화면을 작업 표시 줄에 고정을 할수 있거든요. 이 페이지를 작업 표시 줄에 고정하면 이렇게 고정이 되죠. MSN 뉴스거든요. 그 다음에 윈도우 0을 쳐볼게요. 윈도우 0 치면 포토샵이 나오죠, 그죠? 그런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작업을 신속히 하기 위해서 단축키를 쓰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로 누르시면 여덟 개 단 작업들이 다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인터 초안 여기서 바로 들어가면 되죠. 오른쪽 마우스 눌러셔가지고, 그죠? 그리고 나는 인트로 초안을 매번 자주 보니까 이거를 고정시키겠다면 여기서 고정 딱 시키면 고정된 항목, 그 다음에 최근 항목, 그 다음에 마인드맵도 마찬가지.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실행하는 게 훨씬 빠르죠, 그죠? 그 다음에 화면에서 이 작업 표시줄 위치는 뭐 윈도우 7하고 똑같은데 이걸 마우스로 끌어서 뭐 상단으로 올리셔도 되고, 옆으로 올리셔도 되고, 상단으로 해도 되고, 왼쪽으로 해도 되고, 이거는 똑같고, 혹시 마우스가 잘안 되시는 분은 오른쪽 마우스 누르셔, 작업 표시줄 설정에 가셔가지고, 여기 보시면, 화면에서 이 작업 표시줄 위치가 아래쪽이냐, 왼쪽이냐, 위쪽이냐, 오른쪽이냐 나오죠. 여기 설정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데스크탑 모드에서 작업 표시줄 자동 숨기기 하면 여기 내려가죠, 그죠? 여기 조금 더 넓게 쓸수 있겠죠. 그 다음에 작은 작업 표시줄 단추 사용하면 이렇게 되죠. 아주 작게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이 바로가기, 이 바로가기 정렬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윈도우 설정에 가셔가지고 시스템에서 알림 및 작업. 요 순서대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요거를 여기서 연결을 맨 뒤로 하겠다. 집중 지원을 맨 앞으로 하겠다. 이렇게 바꾸시기만 하면 여기 이미 그렇게 바뀌어져 있습니다. 하고 연결이 맨 뒤로가 있죠.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안한게 있죠. 아까 우리가 윈도우 검색창에서 주요 검색 명령어는 예전에는 여기서 주요 검색 명령어가 전부 영어로 되어 있었죠, 그죠? 예를 들어서 계산기는 칼크, 메모장은 노트패드, 워드패드는 뭐 워드나 라이트, 그림판은 피브릿이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요. 여기서는 모두 한글로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계산기는 계산기, 메모장, 워드패드, 그림판 3D, 그 다음에 한글, 엑셀, 워드, 파워포인트, 뭐 인디자인, 카카오톡, 파일 탐색기, 명령 프롬프트, 팁, 도움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는데요. 이 명령어들은 주로 여기 있는 명령어, 예를 들어서 기억이면 검색, 계산기, 그림판, 니은이면 날씨 이렇게 치시면 됩니다. 그냥 그대로 치시고 윈도우에 가시면 윈도우 적분성 안에 있는 파일들 내레이트 돋보기 이렇게 바로 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실행 작업 관리자 이렇게 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모든 명령어들은 여기 치면 나타나죠. 예를 들어서 엑셀이다. exc 하면 이렇게 나타나죠, 그죠? 엑셀 2016이 먼저 나타나요. 저는 사실은 엑셀 2010도 깔려 있는데 엑셀 2016을 많이 쓰는 성향이구나 해서 가장 정확한 걸로 엑셀 2016을 꺼내 놓거든요. 그래서 필터링 기능을 보면 뭐 동영상, 문서, 사람, 사진, 설정, 앱 여기서 다 검색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아무거나 검색해도 파일 및 앱뿐만 아니라 설정에 있는 것도 다 검색을 해주거든요. 자, 정리할게요. 오늘은 윈도우 검색창에 대해서 알아봤죠. 작업 표시줄 설정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